쇼핑몰 썸네일 사진으로 대국민 사기극인은 이야기가 도는 물고기. 오늘은 드레이프 핀바브를 만나봅니다. 통상명으로 불리는 드레이프 핀바브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겉은 같은 지느러미를 가진 소형 잉어가 되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국내에 한창 알려지기 시작한 2010년대 초 중기 모든 업체에서 사용한 이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관상어 시장에 대파란이 일어납니다. 사실 쇼핑몰에 올라가는 모든 물고기는 성어급 수컷의 발색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육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나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한창 소개된 지 6개월가량 지난 무렵부터 이 물고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키워도 사진 같은 퍼포먼스는 절대 볼 수 없다. 사기당했다. 내 개체는 지느러미가 길어지지도 않았다 등의 이야기죠.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서 드레이프 핀 바브가 보여준 모습은 성어급 수컷이 경계를 하거나 암컷을 유혹할 때 순간적으로 지느러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암컷은 유어기 때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성장 속도가 딱히 빠르지 않아서 6개월 이상 나름 오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치게 만든 것이죠. 수컴시옷이 성어급이 되었을 때는 지느러미도 커지고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주기가 짧고 까딱까딱 하는 모습이라 기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기 힘든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물고기로 세일핀 몰리 수컷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도 지느러미를 접었다 폈다 하지만 드레이프핀 바브에 비해 움직임이 훨씬 역동적이고 지느러미가 커서 그나마 지느러미를 펼치는 맛을 볼 수 있는데 드레이프핀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사진이 사기인 물고기로 등극했습니다만 사실 인내심을 가지고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속적으로 지느러미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고유종이고 아직 대량 번식이 활성화되지 않아 비슷한 크기의 바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간간이 야생 개체도 수입되고 있는데 초기 케어가 까다로워 수입상들에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주 서식지의 강폭은 5m 내외이며 물살이 빠르지 않은 환경으로 사육 시에도 강한 수류는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 크기가 5cm 내외이기 때문에 이자 소폭 수조 크기에도 사육이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넉대대한 체형이기 때문에 이자 소폭에서는 약간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수초어의 어울림도 좋고 몸을 숨길 곳이 없는 너무 밝은 환경보다는 적절히 그늘이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유목, 부상 수초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 보다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습성대로 움직입니다. 적정 수온은 24도에서 28도 내외이며 고수온을 좋아하는 듯해도 3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돌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pH는 약산성 6.0에서 약알칼리성 7.5 범위가 좋습니다. 몸통의 크기 대비해서 입 크기가 작고 중 하층에 머물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앉는 먹이를 주도록 합니다. 다른 바브들과 마찬가지로 갑각류를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들의 생존까지는 바래도 폭번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근히 소심한 부분이 있고 움직임이 재빠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층을 가지고 빠른 움직임을 가진 동종 로지바브, 수마트라 등 과외 합사 시에는 먹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작은 수조이더라도 8마리가량 사육할 경우 적절히 암, 수의 비율이 섞이고 활발해지기 때문에 마리수 선택을 잘하도록 합니다. 이 종은 발색보다는 습성을 보는 맛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육 환경과 더불어 마리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종을 키울 때는 메인으로 이 종을 잡는 것이 옳고 드레이프핀 바브보다 소형종을 추가하는 것은 큰 관계 없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크고 움직임이 빠른 종과의 합사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 끈기를 가지고 키워봅시다. 그럼 보답해줌.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드레이프핀 바브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